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서울 지하철 2호선이죠.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은 예전에 비해서 이전은 이제 구로공단역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곳이 거의 뭐 구로공단이 없어지면서 이곳이 첨단 산업의 장소로 바뀌었죠. 그래서 서울에서 흔히 천지 개벽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곳이 아마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약 5분 정도 거리 위치에 위치한 곳에 위치한 상가주택 경매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대지 면적이 약 63평 정도 됩니다. 근데 건물을 지어진 지는 좀 시간이 되었죠. 그래서 이곳은 뭐 현재의 건축물의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토지의 가치에 좀 더 집중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물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있는 대지 63평인 상가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3 타경에 118,276호입니다. 9월 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024번지 11호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8억 7,500, 45,52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 번만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80%인 15억 36,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208제곱미터, 62.92평, 약 63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243.4제곱미터, 73.63평입니다. 1983년도에 건축된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찰하실 분은 여러분들이 응찰한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배당표를 꼭 작성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만 명도 대책이 나오기 때문이죠. 기타 부수 비용도 우리가 미리 다 예측할 수 있고요. 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고요. 지구구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장애물 제한 표면구역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511만 9천원입니다. 네, 특별조건은 뭐 특별한 상황은 없습니다. 일괄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앞부분은 서울 디지털 국가산업단지 1단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곳이 흔히들 천지개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전에 구로공단이 되겠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이곳의 반대편입니다. 5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로 약 한 5분 내외 거리에 있는 곳에 위치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곳에 항공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죠. 네, 바로 이곳이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 되겠습니다. 파란 지붕이 되겠죠. 네, 그리고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은 구로 디지털 단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곳에 위치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5번 출구에서 나와서 오면 뭐 곧바로 있는 물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주인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대형 건물보다는 저층의 소형 건물들이 주로 위치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네,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네,
여기는 이 지하철 건너편에 이곳은 아주 많은 디지털 여러 가지 그런 지산,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위치해 있어서 젊은이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5분여 거리에 있는 그런 상가주택 경매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곳에 위치한 건물이 되겠죠. 네. 그러면 로드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곳에는 중국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이 한국 간판보다는 중국 간판이 더 많은 듯한 느낌이 들죠. 네, 바로 이 건물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기도 저도 이 글씨는 제가 중국어를 잘 몰라서 잘 못 읽겠습니다. 옆에는 1층에 편의점이 위치해 있고요. 위에 층은 이제 주택으로 임대가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면 도로는 이면 도로와 접해져 있고 토지 면적은 약 63평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건물이죠. 방금 전에 봤던 거리뷰에서 봤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뒷부분은 이렇고요. 건물이 1983년도에 건축된 거라서 많이 이제 노후도가 진행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편의점도 1층에 위치해 있고요. 편의점이 있다는 것은 위치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이것은 아마도 음식점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음식점인지. 네, 네, 바로 이 건물이 되겠죠. 이면 도로가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건물의 디테일이 되겠고요. 네, 이런 부분 저 지시의 부분이 많이 있겠죠. 오래된 건물이니까. 네, 이런 부분도 지시의 건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시의 부분이 되겠죠. 네,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이면 도로에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토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토지가 63평이니까 어떤 것을 개발하기에 아주 적정한 면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 토지를 본다면 이 토지는 북동향 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보면 방위를 보면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 됩니다. 북쪽에 도로가 위치해 있죠.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북쪽에 도로가 있는 도로는 개발하는데 아주 좋은 토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남향 토지보다 북향 토지가 훨씬 더 어떤 수익성이 높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북 방향의 일조권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있죠. 그 조항에 의하면 북쪽부터 띄어야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북향 토지가 더 좋아지는 아주 그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법이 잘못됐던 거니까요.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땅은 북향 토지여서 아주 좋은 땅이다, 이렇게 가치가 높은 땅이다, 토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5분여 거리에 위치한 수익형 상가주택 또 토지 경매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와 부동산의 모든 것, 심상준 경매학원.
초보부터 고급 경매 기법까지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심상준 박사가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부동산과 경매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평생 도와드립니다. 심상준 경매학원